생채소와 나물류가 밥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. 이렇게 16년을 관리한 덕에 이제는 전문가가 다 됐지만 처음엔 그저 맛이 달지 않으면 될 줄 알고 음식을 잘못 가려 먹을 때도 있었다. 예전에는 참 몰라가지고요. 고구마는 달다고 감자를 쪄드린 거예요. 그때는 당연 줄도 모르고 초기에. 그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고구마가 칼로리가 더 낮다는 것도 알고 그전에는 감자가 안 다니까 감자가 그냥 더 좋은 줄 알았어요.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모든 음식을 열량별로 계산해 일정량만 먹고 있다. 요리밖에 안 들어요. 요 두 쪽 잘라도 이 두 쪽도 지금 덜 들어갔다. 이 모든 게 아내의 도움이 컸다. 내 갈린 집사람한테 있다고 봐 가능하네요. 그러니까 또 관리가 되는 거고 정말 하나에서 이렇게 다 신경 써주니까 하다못해 운동하는 것까지도 나는 자고 싶은데 먹고 나면 졸립잖아요. 테레비 보다 보면 그냥 잘나가요. 잠 안 되는데 가면 또 가자고 그래. 잠 안 되지 하고 나가고 하고. 남편의 당뇨병 관리하느라 본인도 건강해졌다는 아내. 당뇨병은 마라톤과 같아서 한순간 잘했다고 낫는 병이 아니다. 평생 동안 한결같이 관리해야 하기에 가족이 동행해준다면 당뇨 환자에겐 큰 힘이 된다. 아, 네, 같이 오셨네요. 네네네. 네. 점점 더 잘하셔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세요. 운동 좀 많이 하시고. 운동도 많이 하시고. 의사의 권고를 잘 듣는 것도 당뇨병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. 네, 그 당활색소가 이게 이제 이 파란 선하고 빨간 선 이 사이가 이제 정상 범위 한 여기 한 6.5 정도의 선이 가 있어. 6 정도로 이제 좀 내려갔네 정상 범위를. 바로 등급표예요 당활색소. 높고 높다고 그냥. 오늘은 칭찬 듣고 칭찬 들었어요. 당뇨병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관리를 함으로써 보람을 또 느끼고 자기 스스로 그런 분들은 되게 프라이드가 좀 있어요. 스스로에게도 왜냐하면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물론 노력도 하고 이제 힘들기도 했겠죠. 좀 나름 이제 왜냐하면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이런 쪽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현재 최명문 씨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에 가까운 6.6%를 유지 중이다. 16년에 걸친 그의 노력이 성취한 결과. 당뇨 환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정 수준의 체중 관리다. 체중을 줄인 채 5년간 유지하면 당화혈색소와 체내 지질이 개선되어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. 당화혈색소란 무엇일까? 혈액 속엔 적혈구가 있고 그 안엔 피를 빨갛게 만드는 혈색소가 있는데 이 혈색소는 포도당과 잘 결합한다. 그렇게 당이 붙은 혈색소를 당화혈색소라고 말한다. 혈액 속에 당이 많은 당뇨 환자들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고 이는 지난 2,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. 뭐 제일 좋으면 6.0 이하면 제일 좋겠죠. 그다음에 이제 6.5 이하여도 대개 혈관합병증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만 꾸준히 맞출 수만 있으면 뭐 대개는 괜찮습니다.